경력직으로 오신 승무원이 이 교육생이 있다고 들어서 먼저 한번 시범을 앞쪽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신현준 교육생께서 먼저 보여주시면 앉아있는 교육생들께서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아 제가 응대하는 건가요? 네. 네, 손님 말씀하십시오. 바지를 빨아야 될 것 같은데. 바지를 빨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음료수를 쏟아가지고요. 음료수요?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여기다 쏟았거든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기다리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냅킨이 있다고 치고 네. 가겠습니다. 손님 제가 닦아드리지는 못하니까 손님 젖으신 부분이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 네. 아까 네. 점심 저 주문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죠? 새우 볶음밥. 네. 그 새우가 등이 너무 굽었던데. 많이 굽었던가요? 아니 너무 굽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많이 그렇게까지 굽었어요? 네. 그럼 조금만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네, 번호 손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니 교관님 지금 저희 요구 중에 이거 하나 들어줬는데 그게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요즘에는 함부로 이렇게 터치를 못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네. 아니 제 닦아달라는 게 아니라 빨아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빨아요? 아 안 되나? 뭐 아무튼 저럴 때는 세탁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손님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레버토리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이쪽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고 네.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가시죠. 홍재석 씨. 나는 사실 아 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 저는 진짜 겪었던 일을 황재성 씨한테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아 제가 본 거를 어떻게 하나? 좋습니다. 저기요. 아 네. 더 드릴 일이 있으시죠? 이 의자가 고장 났어요. 언제부터 고장 났어요? 아니 탈 때부터 이거 버튼이 하나도 안 되고. 네. 저 비즈니스석인데 이게 안 움직여요. 죄송한데 아니, 혹시 그분 아니세요? 누구요? 천성이 되게 착하시네요. 아, 맞아요. 맞으시죠? 아, 여기 계셨어요? 네,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요?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올해 한참 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난 의자로 그냥 버티라고요? 사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마침 손님, 저 뒷자리에 비상구 쪽에 네. 좌석이 하나 비어있기는 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 뒤지만 네.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저 뒤쪽으로 집이랑 같이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오, 잘한다. 잘하셨어요. 우와. 저도 진짜? 하나 하고 싶어요. 비행기 타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저 승무님. 네. 익스큐스 미. 저 잠시만. 아, 한국분. 뒤에 분이 자꾸 다리로 제 의자를 너무 많이 잡는다. 맞아. 잠도 못 자겠고 음악을 너무 크게 이어폰 꼈는데 소리 너무 크게 나고 네, 너무 불편한데 좀.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님 죄송한데. 아니 다리가 안 뻗어지잖아요. 이게 고장 나서. 의자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건데 네. 이제 뒤로 옮기셨으니까 네. 괜찮으신데 아까 저 손님께서 음악이 네. 이제 또 아니 내가 왜 저기였는데 왜 여기를 앉혀가지고 이렇게 시켜봤다냐고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앞에 손님도 계시니까. 그리고 손님 저기 아까 손님 앞에 손님께서 자꾸 뒤에서 코로 누가 의자 침대 코로 누가 의자 침대 주의해달라고 그것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조금만 주의해주시고 뒤에 분한테는 제가 알겠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의자 고장나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좀 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하겠어요, 교관님. 못하겠어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